꼬니! 꼬니 작아요! 꼬니 작아요! 꼬니 작아요! 꼬니 밥 터졌네! 짜잔! 짠! 야, 이렇게 접어놓으니까 쿠키가 생각보다 작네. 소원하기가 좋네. 오, 장점이네요. 보통 뭐 케이지라고 하나? 케이지 가방이 물로 환기 있어서 그게 막 찌그러지실까봐 눌러서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놔두는데, 그래서 쿠키를 많이 차지하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꼬니 거고, 동생 고양이들도 한 번씩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와. 거의 나갈 일이 없는데 꼬니는 자주 쓸 것 같아요. 아빠가 깜놀했어요. 지금 유리 같은 재질로 있을 줄 알았는데 키스 이렇게 난 걸로 지금 표정이 돼서 엄마가 지금 살짝 말을 못하고 지금 촬영 중이라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, 이거는 제품을 품종을 제거하고 나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. 엄마가 또 봐야 돼. 그래서 한쪽으로도 또 볼 수 있어서 답답한 부분들이 훨씬 작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, 어깨 줄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고요. 한쪽 면에 이제 강아지가 탑승하는 입구가 되어 있고, 또 위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게 좋아요. 이게 일로 타도 될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해서 잠깐 답답해 할 때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섣불리 하면 안 돼요. 이거를 탈 때는 정말 최적의 기분으로 탈 수 있도록 해줘야 이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처음에 있어야 이게 이제 타게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도 디테일을 보세요. 자, 디테일을 보세요. 지금 열었을 때 여기 뒤에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. 이걸 제거를 해볼게요. 하고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붙이지? 돌려서 붙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오, 이렇게 제거를 쉽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. 이야. 하고 여기에 목줄이 있어서 목줄 걸어놓으면 잠깐 하다가 문 열어놓고 이야기 하다가도 엄마가 자꾸 그런 사이에 내가 폴짝 뛰어나가서 막 도망간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. 또 이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체계를 해놓으면 차 타고 다닐 때 좋겠다. 안정감이 있어요. 동물의 안정감을 느껴요. 이제 안 느낄 거야? 자, 이거는 줄을 제거해서 한번 끼워보겠습니다. 지하철 타고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? 응? 자, 우리 이렇게 한번 당기고 되어 있고요. 다시 닫아보겠습니다. 이 가방 세팅하는 게 자, 이렇게 줄을 풀리고 붙이죠. 자, 완성! 자, 가방을 한번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꼬나! 출발! 안 돼. 이래야 출발이야. 응? 이제 그 가방 있으면 집 가는 줄 알아. 어느 정도? 꼬나 다리야. 폭이 그래도 사이즈에 비해서 충분히 넓어서 안에서 저 필름 제거하고 우리 간식을 한번
같이 즐겨라 같이. 앉아 앉아. 응? 야 이게 솔직히 아빠가 먹고 싶더라 이거는.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오다리에다가 정말 주포를 확 그냥 끼얹어 놓은 듯한 그 냄새야. 자 언니 여기 타면 아빠가 줄 거예요. 자 문을 일단 한번 열어볼게. 뭔가를 칠까 하고 있는 너무나 똑똑해서 뭔가를 미리 다 알아버리는 분인데. 자 문을 열었어요. 자 여기 먹으러 가자. 자 여기 있어. 자 뒷다리는 밖에 내놔야 안심이 돼. 2분의 1만 넣었네. 닫자. 여기 문 닫아봐 자기야. 문 닫고. 문 닫고. 일단 출발하기 전에 아빠가. 자 아빠 매봐. 매봐요. 자 아빠 매봐. 자, 우리 꼬니 데리고 여기 갔다. 꼬니 데리고 놀이. 꼬니 또 간식 여기 있다. 간식. 놀이터 바퀴 돌고 올래 꼬나? 도대체 꼬나 얼굴은 어디가 있는 거야? 아우 꼬니. 네, 꼬니가 제 고개를 그쪽으로 향해 가지고. 출발. 꼬니 얼굴 어디 갔어? 내려봐봐. 우리 꼬니 어디 갔어? 아우, 꼬나. 이짜짜짜짜짜. 아우. 문 열어줘.